네, 안녕하세요. 부산야구실록의 세종 PD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기장 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제33회 롯데기 야구대회가 열렸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 국제신문이 주최사로 참여했기도 했고 또 부산, 울산, 양산시에 있는 수많은 야구 유망주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저희가 방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총 47개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는 강서구 리틀과 양정초등학교 그리고 경남중학교, 부산고등학교가 우승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정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최근 롯데자이언츠의 1군 메인 투수 코치로 부임이 확정된 주영관 감독님의 고별전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희 부산야구실록과 인터뷰 당시 학생들에게 기본기와 야구와는 즐거움을 선물해주고 싶다고 말씀해주셨던 주영관 감독님.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정말 큰 선물을 안겨주고 떠나시게 됐는데요. 앞으로 또 롯데자이언츠 1군 마운드 재건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쌀쌀한 가을 날씨였지만 관중분들의 뜨거운 응원소리와 선수들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그라운드 안은 정말 뜨거웠는데요. 저희 부산야구실록은 개성중대 경남중 그리고 개성고대 부산고의 경기를 직접 한번 관람해 보았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 함께 보실까요? 영상으로나마 그 뜨거웠던 현장 보여드렸습니다. 1989년도에 시작한 롯데기 야구 대회는 올해로 33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정말 수많은 부울경 야구 스타들이 이 대회를 거쳐갔는데요. 1994년 대회 우승학교였던 수영초등학교, 그 당시 주축 멤버는 이대호, 추신수, 이승화 선수였습니다. 당시 최우수 선수는 무려 유격수 이대호 선수가 차지를 했고요. 우수투수상은 추신수 선수가, 타격 1위상은 이승화 선수가 받으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외에도 1999년에는 양정초등학교의 손아섭 선수가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요. 2004년에는 경남중학교의 신봉기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2013년에는 최준영 선수가 마운드에서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결승적 시타를 치면서 자신의 팀인 수영초등학교를 우승으로 이끈 바가 있습니다. 이번 롯데기 야구대회에 참여했던 많은 선수들이 훗날 멋진 프로선수가 되어 한국 야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야구실록 다음 주는 롯데자이언츠의 마무리 캠프 현장 방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